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원입니다. 오늘은 3베이로 구성이 된 40평형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40평형 아파트는 방 4개에 거실, 주방 구조인데요. 아마 이 평면도를 한번 제가 지금 띄워보면 40평형 중에 흔한 평면입니다. 복도를 들어와서 좌측, 우측에 방이 있고 그 복도를 통해서 다시 거실과 주방이 있고 또 끝부분에는 안방과 다시 중간방이 있는 가장 전형적인 3베이 40평형 아파트인데요. 브랜드는 이제 레미안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저희가 이번 아파트를 어떻게 구성을 바꿨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000년 초반때 지어진 평면도 중에 오늘 영상에 소개시켜드릴 만한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 40평형대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주방편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40평형부터는 다이닝 공간과 식사 공간, 키친 공간이 두 개가 정확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30평형은 대부분 그 공간이 이렇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40평형 구조부터는 중간에 항상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면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의 경우는 공간 구획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식탁에 위치되어 있던 곳에는 식탁을 위치를 하게 됐었고요. 뒤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거랑 동일하게 기역자형 구조로 평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살짝 변경한 것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렇게 좀 긴 형태의 아일랜드 식탁을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 평면에서 변경된 것은 없으나 아일랜드 식탁이 추가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은 이 정도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주방 구성을 할 때 가전제품 어떻게 놓을지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정면에 있는 가전제품 디자인을 했고요. 또 김치냉장고가 있을 텐데 김치냉장고는 나중에 보시면은 보조주방 쪽에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서는 이렇게 냉장고만 양문형 냉장고 두 개만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의 경우는 깊이 자체가 깊은 형태는 아니고요. 제가 줄자로 간단히 해보면 약 한 66cm 정도, 66cm 정도 되는 정도의 깊이의 폭을 갖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면부에서 봤을 때 양문형 냉장고임에도 불구하고 싱크대와 이렇게 일자가 딱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헤비하지 않은 느낌을 갖게 되고 또한 나중에 에어컨 편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보시면 여기는 층고가 그렇게 높은 현장은 아니어서 상부에 별도로 상부장을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이제 가전제품 중에는 여기 보시면은 오븐과 전자레인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식기세척기는 이번 현장에서는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처럼 인덕션은 사용을 그대로 하게 되었고 인덕션 제품하고 후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안쪽에 메리평 후드로 내부 계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중에서는 보통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그 다음에 인덕션 이렇게 다섯 가지가 보통 기본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다섯 개 구성을 해놓고 나서 싱크대 구조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만한 거는 이제 이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지금 현재 싱크대가 보여질 텐데 이번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보드빈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영상에서 종종 설명드리지만 이케아 제품은 정말 가성비와 전체적인 디자인 굉장히 수려한 제품인데요. 다만 이제 한샘이나 현대 이런 데에 비해서 전문 상담원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설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서 일반적인 고객들이 진입 장벽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 웃음건축 같은 경우는 이케아의 장점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이케아로 구성을 해서 수납 공간을 굉장히 극대화했고요. 그 수납 공간에 대한 공간은 이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케아 제품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보통 이케아 제품은 제가 잠깐 여기서 촬영을 해보면 깊이 자체가 한 보통 60cm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기성 사이즈다 보니까 이 싱크대 자체를 더 폭을 깊게 하거나 넓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뒤쪽에 있는 냉장고가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케아 제품으로 그대로 구성을 했다고 하면 이 이케아 제품 자체는 이 냉장고보다 한참 뒤쪽에서 마감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 그 중에 있던 사진 하나 보시면은 저희가 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약 10cm 정도 벽체를 형성을 해서
이 60cm짜리 싱크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보이지는 않지만 싱크대 뒤쪽에 벽체 형성을 해서 이 앞쪽 라인을 맞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신경 쓸 때는 실제 뒷공간에서도 어떤 약간의 벽체 작업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전체 긴 형태의 창호였는데 요즘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정창호를 하고 열리는 부분만 이렇게 환기할 수 있는 용도로 LG 하우시스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 형태의 이런 어떤 프레임 같은 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아도 채광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정 부분 한 번만 보시면은 천정 같은 경우는 좌측 우측으로 둘 다 간접 조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천정에 그 간접 조명을 일부러 만든 것은 아니고 에어컨 배관을 작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에어컨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에어컨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40평대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총장의 길이가 보통 한 10m 정도 되거든요. 10m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실 쪽에 있는 에어컨의 바람이 이 주방 쪽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다이닝 공간 정도쯤에서 에어컨 바람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도 주방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시스템 에어컨이 우리 집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모든 집들은 에어컨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천정과 그 위에 슬라브 사이의 공간이 여유가 없다면 이렇게 약간의 단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 단차이 같은 경우는 이런 간접 조명으로 조금은 대체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